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근대한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지금 알아봅니다. 사회초년생 근로자들에게는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공제액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청년 근로자의 경우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하는데요. 이때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으며 전문 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취업 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경력 단절 여성은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신과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했을 경우 또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나 그와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경우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되는데요. 특히 법무, 회계, 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이나 경위원 등의 보건업, 보험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얼마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17년 1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있다면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그 소득세 상당액 70%가 감면되는데요. 이때 연간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과 병역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감면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면 신청서를 받은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매달 분 급여를 지급할 때 감면을 적용해 지급하게 되고 다음 연도 2월 연말 정산을 할 때에도 이런 감면을 적용한 근로소득세를 통해 정산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소득세 감면은 신청기한 이후 신청하더라도 2012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지금까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회사의 기존 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경정 청구를 요청해 최초 취업일부터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이미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비중소기업에 다니다 해당 기간인 2012년부터 2018년에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경우는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